안녕하세요. 플레인즈 유튜브 채널의 리뷰어 주기표입니다. 네, JYK입니다. 리뷰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JYK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작년 23년도에 저희 플레인즈 채널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새해 되자마자 또 어떤 제품을 이렇게 리뷰를 해야 되나요? 요즘 뭐 돌비 애트모스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음원이다. 아주 그냥 멀티채널 바람이 아주 세차게 막 불고 있는데요. 제나이저에서 나온 새로운 사운드 바를 아주 저렴하게 공고를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 제나이저. 저희 채널에서도 이어폰이나 헤드폰 리뷰로 잘 알고 있는 브랜드죠. 네. 뭐 제나이저 하면은 또 그쪽에서는 워낙 유명한 브랜드고 네. 또 음향 제품 전문 브랜드로 워낙 정평이 있는 브랜드죠. 요즘 제가 싱어게인 3 프로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모니터링용으로 무선 이어폰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음향기기를 제작하는 제나이저에서 사운드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제나이저 MBO 플러스 사운드바입니다. 사실 제나이저의 사운드바가 이 제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 이제 MBO 맥스라는 네, 그런 제품 출시했었는데요. MBO 맥스가 이제 맥스라는 이름답게 좀 사이즈가 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한국 아파트 환경에서 좀 사용하기엔 좀 어려운 사이즈다 보니까 정치 수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MBO 이 제품 출시를 해가지고 MBO 플러스하고 MBO 미니하고 네. 저도 이제 사운드바에 관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정보를 확인해봤더니 꽤 그래도 반응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기술적인 특징들은 이제 소개된 바가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MBO 플러스는 이제 플레인지 드라이버 이제 7개 그리고 2개의 4인치 서브워퍼를 이용해 가지고요 가상의 7.1.4 채널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7개의 플레인지 알루미늄 드라이버를 통해 가지고 아주 선명하고 깨끗한 중고음을 만들고요. 그리고 2개의 4인치 서브워퍼는 38Hz까지 낮은 저역을 재생하고 있는데 이제 롱스로우 방식의 우퍼를 통해서 강한 저역 능력을 보여줍니다. 뭐 제가 살펴봤는데 이런 스펙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스펙 자체도 굉장한 스펙이지만은 사운드바 치고는요. 그 외에도 MBO,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의 사운드바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버추얼 사운드 그리고 이제 멀티채널 사운드를 잘 구현을 해준다라고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MBO 셀프 칼리브레이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일종의 오토 세팅 기능이죠. 이 사운드바에도 이제 오토 세팅 기능이 들어가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 기능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서 4개의 빌트인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음향을 이렇게 수음을 해서 개인 공간에 맞는 최적화된 사운드를 오토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돌비 애트모스뿐만 아니라 어떠한 3D 음향 컨텐츠도 이제 업 믹싱을 통해 가지고 뭐 스테레오 5.1 채널 컨텐츠를 3D 음향을 감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MBO 전용 앱을 통해서 iOS 및 안드로이드 제품에서 프리셋 EQ 및 셀프 칼리브레이션 그리고 메인 스피커 뿐만 아니라 서브워퍼까지도 무선으로 볼륨 조절 및 다양한 컨트롤이 굉장히 간편하게 가능하고요. 간편하게 무선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다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다양한 기능이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간략하게 제품 스펙을 한번 보면요. 가로가 105cm 그리고 세로가 12cm, 높이가 한 7.8cm 정도로 뭐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한 네,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네, 사운드바 치고는 꽤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6.4kg 정도의 네,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바들이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 정도면은 무게가 꽤 나가는 거고 네. 제가 만져보기로도 네. 되게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앰프는 무려 400W의 클래스 D 중폭을 이용하고 있고요. 38Hz에서 20000Hz까지 꽤 광대역의 주파수 응답을 네, 보여줍니다. 코덱은 돌비 애트모스, DTS, MPEG, 그 다음에 360도 뭐 리얼 오디오를 지원하고요. 입력은 HDMI out eARC 하나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HDMI in 단자, 그리고 옵티컬 RCA로 된 aux 단자, 서브워퍼 out 단자, 이더넷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 에어플레이 2, 스포티파이 커넥트, 타이달 커넥트, 구글 크롬캐스트가 내장되어 있고요. 제나이저의 MBO 전용 서브워퍼 이게 이제 4개까지 무선 연결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최신 제품답네요. 네, 이제 한번 실제로 한번 저희가 이제 설치를 또 해보고 그 오토 세팅, 룸 네. 보정하는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에 중간에는 단자를 한번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네, 당연히 이제 파워 코드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일명 8차 코드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차 코드를 연결하시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HDMI TV라고 되어 있는 이 ARC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아마 TV랑 연결하시니까 이 단자를 사용하실 거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제 HDMI IN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가지고 계신다, 아니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걸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앱으로 대부분의 제품들을 이제 구동을 하시잖아요. 뭐 볼륨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조정까지 앱으로 구동을 하려면은 이 사운드바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유선 랜 단자, 이더넷 단자에다가 저희는 랜 단자 연결했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무선으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바하고 서브워퍼도 연결해야 되는데, 제나이저에서 나온 서브워퍼는요 기본적으로 무선 연결을 지원합니다. 서브워퍼에다가 이제 8차 코드, 파워 코드만 연결하시면은 자동적으로 MBO 플러스 사운드바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나이저 MBO라고 하시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네, 앱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네, 밑에 보시면은 제나이저 스마트 컨트롤이라는 앱이 MBO 플러스 사운드바를 이제 사용하는 앱을 다운로드하는 그 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열면은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플러스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사운드바가 나오죠. 사운드바를 검색을 하시면은 자동적으로 네트워크에 이렇게 사운드바가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연결이 정상적으로 이제 되었고요.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기능들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아래로 된 걸 누르시면 이게 이제 입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HDMI TV, 그 다음에 원, 투, 옵티컬, 뭐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HDMI TV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바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처음에 해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룸 조정하는, 룸 캘리브레이션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룸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고 나면은 이거를 룸 캘리브레이션 한 거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안 하고 싶다 하시면은 끄기를 누르시면 되겠고, 사용하겠다 하시면은 네, 켜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래 보시면은 MBO 데모 익스피리언스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앱에서 데모를 좀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재생해 볼까요? 네, 이렇게 데모까지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시스템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 이게 이제 룸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룸 캘리브레이션을 제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BO 사운드바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룸 보정 기능이 되잖아요. 룸 보정 기능을 빼고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룸 보정 기능을 또 켜가지고 들어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네,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룸 보정을 안 한 상태로 한번 시청을 해봤습니다. 소프하고의 매칭이 엄청나게 일단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운드바라는 것은 이제 캐비닛 자체가 슬림하기 때문에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사운드가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근본적으로. 근데 이제 소프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일찍이 저 정도 크기의 사운드바에서 들어보기 힘들었던 다이나믹이 너무 생생하게 나와주니까 성능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긴 하네요. 지금은 이제 서라운드 효과라든지 무슨 채널 분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산만한 느낌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 제품이 가지고 있는 사운드의 뭐 다이나믹이라든지 임팩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찍이 사운드바에서 들어보기 힘들었던 수준으로 네. 나온다는 것은 지금 확인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말씀대로 이제 이 제품 자체가 일단은 유닛이 알루미늄으로 플레인지 알루미늄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루미늄으로 만든 유닛들의 특성들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은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사운드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닛이 뭐 곳곳에 이제 잘 배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진짜 뭐 천장에다가 단 그 입체 음향이나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리고 공간이 여기 좀 꽤나 크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대부분의 소형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중앙에서 사운드가 나오고 좌우로 펼쳐지는 느낌은 좀 약하다.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케일감, 공간감 이런 거는 좀 약하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데 의뢰 우리가 100만 원 미만대에서 접해봤던 물론 이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100만 원 미만대에서 접해봤던 사운드바보다 월등히 고성능이라는 게 아주 뭐 첫 음이 나오자마자 뭐 쉽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룸 보정을 켜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네. 훌륭하네요. 아 진짜 이건 훌륭하다. 완전 사운드가 너무 달라졌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저쪽에서 나오는 소리하고 총알이 이제 떨어지는거나 떨어지는 게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게 입체감들이 훨씬 더 이렇게 넓어지니까. 룸 보정 안 했을 때 소리가 아까 이제 뭐 강력하다. 오히려 지금은 그 강력하고 세다라는 느낌은 살짝 빼면서. 소리를 이렇게 입체감을 확장을 시키면서 그 입체감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끼게 하는 비유를 하자면은 좌우측 뭐 천정에 스피커가 실제로 있다라고 가정하고 들었을 때 그 느낌의 한 7, 80%가량은 거의 유사하게 들려주는 게 아닌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스피커가 있는 거와 비교를 했을 때 한 뭐 5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작은 공간에 가면 좀 더 밀도감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러겠죠. 더 임팩트가 더 살고 이제 벽을 반사해서 내주는 사운드가 훨씬 더 확실하게 들리고 맞습니다.
Six Underground라는 이제 넷플릭스 영화죠. 이거 한번. 굉장히 지금 생생하고 단순 플라스틱 바디에서 나오는 듯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날리면서 벙벙거리는 사운드가 아니라 굉장히 또렷또렷하게 통제가 굉장히 잘 된 사운드가 적당히 칼칼하게 나와주고 적당히 또 입체감도 있고 정교함도 있고 딱딱 메꿔 끊어주는 다이나믹도 있고 굉장히 잘 만든 사운드입니다. 네. 중고역이 좋다 보니까 확실히 그 회상력이 좋아서 전반적으로 막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저기서 굴러다니는 거나 앞에서 구르는 거나 충격받는 거랑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사운드 바랑 이제 서브우퍼를 따로는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웬만하면은 서브우퍼까지 같이 구매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브우퍼는 별도로 볼륨 조절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가정에 따라서는 우리 집이 뭐 아파트여서 서브우퍼 볼륨을 많이 못 올린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룸 커렉션 이게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정에 맞는 사운드를 만들어서 쓰면 되고 또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볼륨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서브우퍼 쪽만 볼륨을 줄이면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웬만하면 서브우퍼까지 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좀 설치가 나는 너무 귀찮다. 그리고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막 스피커 이렇게 막 주렁주렁 하는 게 너무 싫다고 하는 가정 환경이신 분에게는 네, 요거 그냥 하나 갖다 놓고 네, 서브 갖다 놓으면은 웬만한 뭐 아까 말씀하셨죠. 뭐 500만 원 언더에 뭐 좋게 세팅이 안 된 이제 그런 홈시어터의 그런 것보다는 훨씬 오히려 네, 더 나을 가능성이 꽤 있다. 네, 좋은 네, 그런 네, 사운드를 네,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이제 Ain't No Sunshine, 에바 카시디 곡을 들어봤습니다. 참 소리가 생생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소리가 좀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소리가 말끔하면서도 굉장히 그 깔끔 단정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깨끗하게 들리는 느낌. 이런 느낌은 가격 대비 거의 최고 수준인 거는 분명하죠. 네. 그 반주 기타가 나올 때 하나씩 음을 이제 뜯으면서 이제 핑거링으로 음악을 연주하잖아요, 기타로. 근데 그 중간에 약간 원래는 사실 웬만한 좀 하이파이 존 스피커가 아니면 그 중간에 이 바디감이 약간 느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바디감이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운드바 치고는 말씀처럼 참 생생한 느낌도 네, 좋고 해상력이 참 좋은 그런 사운드바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의 목소리에서도 밀도가 느껴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기타 소리라든지 아니면 타악기 소리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밀도감이 꽤 괜찮게 느껴지다 보니까 되게 이제 큰 톨브형 스피커를 좌우측에다가 배치를 깔끔하게 이제 정석적으로 배치를 해놓고 좋은 볼륨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의 느낌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사운드바라는 것을 가정하고 들었을 때의 그 수준 자체는 상당히 우수하다. 네. 굉장히 소리가 이렇게 이제 사운드바로서의 물리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들리는 소리의 선명도라든지 생동감이라든지 소리의 뭐 임팩트라든지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은 상당히 우수하다. 악뮤의 다이너스를 들어봤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K-POP뿐만이 아니라 최신 트렌드 음악들은 훨씬 낫고 이게 소리에 그 딱딱 그 타이밍이 딱딱 맞게 네. 표현이 되고 그리고 뭐 대역 간의 소리의 합 네. 이런 것들도 딱딱 맞게 나오고 약간 비트 있는 음악을 네.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네. 네. 하나 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이제 그 입체 음향을 표현하는 이기다 보니까 공간감도 굉장히 처음에 여성분의 보컬 소리도 공간감이 굉장히 좀 이렇게 깊게 잘 표현되더라고요. 솔로 피아노로 나오는 공간감이냐, 약간 그런 스타일. 네, 피아노 음악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제나이저, 네, MBO 플러스 사운드바랑 그다음에 서브우퍼 들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사운드바가 네.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제나이저에서 나온 제품 아니에요? 제나이저는 엄밀히 따지면은 프로 회사죠. 프로 음향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 어줍지 않은 하이파이 브랜드보다 훨씬 더 음향에 대한 이해력이 좋은 브랜드예요. 사운드바에서 이런 정도의 사운드가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네, 이 사운드바를 네, 또 특별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유튜브 더보기란에 하단에 이제 달리는 링크를 보시고 네, 오늘 이 비디오 보시고 좀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와이프가 막 주렁주렁 스피커를 달고 선 이렇게 까는 걸 너무 싫어한다 하는 분들한테는 깔끔하게 이렇게 사운드바랑 서브퍼 같이 해서 하시면은 네, 굉장히 아마 네.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살짝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이 영화만 볼 때만 영화 볼 때만 쓰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 사실상 뭐 뉴스 볼 때도 느낌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앵커의 목소리가 훨씬 더 또렷또렷하게 들릴 수가 있고 드라마 볼 때 특히 게임할 때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제품 있으면요. 네, 서브퍼까지 있기 때문에 착 캐릭터 죽일 때 장난 아니에요. 영화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뭐 드라마 볼 때 스포츠 방송 볼 때 그리고 요즘 뭐 각종 음악 오디션 프로라든지 음악 프로 볼 때 그때그때마다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네.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재밌네요. 예.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